네, 돌아왔습니다. 초보를 위해서, 완전 초보를 위해서 일렉기타 튜토리얼 지금 빠르게 찍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자, 일렉기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헤드, 이 대가리가 있죠. 헤드. 그리고 요거 헤드 머신, 이 감개가 있어요. 줄 감개. 그리고 여기에 잡아주는 거 하나, 여기 끝에도 브릿지, 탑, 아니야. 테일 브릿지, 바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기 잡는 게 있고, 줄을 여기 잡아서 당겨가지고, 여기 줄을 감아서, 딱딱딱 감아서, 여기 텐션을 유지하는 거죠. 자, 이건 일렉 기타기 때문에 일렉 기타의 소리를 받아주는 마이크 같은 게 있어요. 마이크. 이거 보면 이게 픽업이라 그래가지고 마이크. 그리고 여기 픽업 스위치 셀렉터가 있어요. 이거 하면 요거, 요 가운데로 하면 요거 두개다 쓰고 밑으로 내면 요거 소리가 몽글몽글한 거, 까랑까랑한 거둘다 사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픽업이 이렇게 붙어 있고, 요거는 이제 깁슨 계열이기 때문에 픽업이 두 개가 묶여 있는 험버커, 햄버거. 험버커 픽업이에요. 여기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알리코 마그네틱 픽업이라 그래가지고, 뭐, 싼 겁니다. 이건, 이게. 예, 하여튼, 예. 레스폴 계열이기 때문에, 여기 톤 조절인데, 메인 볼륨, 뭐, 톤 1, 2, 3,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예, 이거, 1, 2, 3, 1, 2,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하는 건데, 그냥 최대로 무조건 사용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최대로. 자, 그리고 여기에 잭 꽂는 곳이 있고, 여기 다른 건 없네. 끝. 야, 기타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 이건 일렉 기타입니다. 일렉 기타. 전기선이 꽂히는. 자, 그래서 소리는 생소리밖에 안 나요. 여기 스피커에서 소리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알겠지?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앰프로 와봅시다. 앰프. 자, 앰프가 하나 있어요. 15와트 앰프인데, 이건 팬더 계열이고, 15와트 앰프인데, 스위치 있고, 여기 여러 가지 돌리는 버튼이 있는데,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선을 연결합니다. 자, 코드가 이렇게 기타 잭이 있으면 이게 혹시 풀려 있으면 잘 감아주고, 예, 오래돼가지고, 자, 여기 끼고, 자, 켜놓은 상태에서 끼면 잡음이 생기니까 다 꽂아놓고 이렇게 치는 걸로. 자, 이제 스위치를 올립니다. 자, 스위치를 올렸어요. 자, 잡음이 나죠? 좀 만져줘야 돼요. 지금 기타가 오래되거나 앰프가 오래돼서. 자, 일단 해가지고, 자. 자, 이제 소리가 나죠. 자, 여기 보면 제일 왼쪽에 거의 메인 볼륨이 있어요. 가까이 찍히나 가까이. 자, 제일 왼쪽에 메인 볼륨. 적당한 소리 나게 하고, 이 게인이라는 거는 게인은 뭘 주다란 뜻인데, 하여튼 여기 게인은 이제 여기 보이면 여기 위에 드라이브 셀렉트라고 여기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드라이브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디스트 오버드라이브라는 건데, 하여튼 이게 들어가면 소리가 찌그러져요. 자, 누른다. 하여튼 그냥 생소리는 이거 생손으로, 그냥 기타에서 게인을 주려면 이거 드라이브 셀렉트를 누르고. 아무튼 예, 이렇게 되고 게인을. 자, 여기 드라이브 볼륨, 드라이브 게인 자체의 볼륨을 메인 볼륨, 그리고 드라이브 볼륨, 그리고 트러블, 미들, 베이스. 이거는 고음, 중음, 저음 소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깽깽거리는 소리를 주려면 트러블을 많이 올리면 되고, 미들은 중간음이니까 메인 볼륨 같이 사용하면 되고, 고, 아니, 고, 중, 저, 중, 뭐냐, 중, 중음, 고음, 저음, 저음, 베이스, 미들, 트러블 이래가지고 이세 개는 그냥 톤이고, 좀 전에 그 게인이라는 거, 이 소리에 대한 거는 여기 있고, 전체 볼륨하고 요거는 여기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이거 픽업 셀렉터 지금 잠깐 봅시다. 흔들거려. 자, 픽업 셀렉터를 보면 소리를, 자, 제일 위에 걸 지금 선택을 했어요. 몽글몽글한 소리. 이런 거는 애드립 같은 거칠때 사는 거고, 엄청 부드럽게 나는데, 이걸 하면 깽깽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여튼, 자, 부드러운 소리를 낼때이 위에 픽업 셀렉트를 사용하고, 깽깽거리는 소리가 필요하면 밑으로 내려서 좀더 가벼운 소리가 나고, 자, 좀더 몽글몽글한 소리를 내려면 위쪽 픽업, 여기 이쪽의 소리를 받아야 되고, 이쪽 소리를 받는 거고, 자, 위에 픽업은 이쪽 소리. 자, 이쪽은 깽깽거리는 소리.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자, 여기서는 뭐이 정도 끝.
네,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이 정도 했습니다. 자.